좋아. 다시 올 거야. 제일 맛있었다. 쫄깃쫄깃. 부대찌개. 강도가 그렇게 안 높아서 전 도수를 다 바꿔왔고요. 이거 꼬마김밥 사고, 이거는 컵누들 팟타이. 근데 양이 진짜 한 젓가락인데 이거. 뭔가 도수를 바꾸기 너무 피곤해. 냄새가 너무 좋아. 체크메이트. 죽은다. 매운 진미김밥. 에이, 그럼 아직 모르네. 잘 생각해라. 혼자 설레발. 저희는 카페에 가고 있어요. 카페에 왔어요. 귀여워. 저희는 지금 이불 빨래를 돌려놓고 경비 아저씨도 학교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이불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요즘 악몽 가위 눌릴 것 같아서. 악몽이 아니라 그냥 잠을 못 해. 지금 되게 예쁘죠? 귀여운 나무가 있어요. 동굴? 또 먹으러 왔지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제가 오늘 또 서울에 갑니다. 에버글로우 미팅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오늘 에버글로우 업로드 날인데 오늘 미팅을 가요. 준비를 다 했고요. 옷을 너무 벗고 입고 갈까요? 서울 가서 에버글로우 관련해서 피드백도 받고 제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바로 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차표도 급하게 예매하고 숙소도 못 잡아서 그냥 바로 올 겁니다. 가고 있어요. 땅에 도착했어요. 끝났고요. 이렇게 에버글로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짜잔. 동생이 일본에 갔다 와서 물 보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영어가 있네요. 오벌틴. 아, 뭐 가식했거나 뭐 과음을 했거나 배가 무겁거나 이럴 때 먹는 건가 봐요. 이거는 뭐야? 아, 파스네요. 이브퀵. 아, 이브는 약간 생리통 그런 느낌인데 아닐까요? 얜 영어도 없어요. 프로마주 밀크. 생긴 게 뭔가 그 쿠쿠더스 그 과자 같은 느낌? 짜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도쿄 바나나를. 아, 이거 뜯기 너무 아깝다. 와! 너무 귀여워! 아! 얘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나?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는 먹어볼게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면이 있거든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지가 맛있는 거를 아마 샀을 거예요. 걔는 지가 맛있는 거를 공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늘 또 도수치료 오늘 9회차 알아가지고 아마 2회차 때랑 비교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요즘 왜 요즘 빠진 립 안 올리냐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요빠 립을 안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오늘 백화점에 가서 고려미를 좀 몇 개 사려고 합니다.
전 사실 저렴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고렴이에 대한 그 니즈도 좀 있더라고요. 네, 사고 두수치료 받고 오늘 업로드 있어서 그거 일본어 자막을 좀 달고 싶어가지고 자막 달고 썸네일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립을 샀어요. 안돼. 샤넬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디올을 샀어. 오늘 그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다음 회차가 마지막이라서 그날 얘기를 해주신대요. 저는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한번 결과를 보고 좀 나아진 것 같으면은 10회를 더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 샤넬에서 제가 뭘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 디올을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 단종된 거를 착각하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샤넬 립 다시 사고 오늘 그냥 화장이 좀 잘 돼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이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침대에 와서 사과를 먹어요. 짜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신라면과 베이글인데 크림치즈를 어제 급하게 시켰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베이글이 있는데 얘는 조금 심심한 베이글이었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되게 맛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카페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 차채비였어요. 저희 웰컴팀은 의자에 카페를 왜 이렇게 하얘졌죠? 얘는 대만 노른자의 청양을 가미해서 시원한 향이 특징이에요. 네. 우려는 잎이고 향 맡아보시라고 드릴게요. 네. 내 거 맡아볼래? 내 거는 약간 김 냄새가. 뭔지 알겠지? 전 커피를 먹고 싶어. 왜? 딸기묵지 커팅식. 딸기묵지. 나랑 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드랑 안 어울려. 태어나서 이렇게 차분한 거 처음. 난 너랑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가 본 거 처음인 것 같아. 본 적 없지. 아까 찻집에서 너무 막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은 거예요. 시원하게. 근데 말도 못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꽃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와우. 와우. 짜잔! 오시기! 오시기입니다. 그리고 더글로리가 떴어요. 더글로리 볼 거예요. 아,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 어, 되게 신기하다. 매워. 오늘의 밥 제가 한 계란말이에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번 주까지 고생하면 그래도 좀 쉴 수 있어요. 진짜 밖에 오랜만에 나가요, 여러분. 거의 한
3일 내내 집에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하얘졌어 지금 피부가. 커피를 샀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아침에 퀵 때문에 일어났어요. 전화가 안 돼? 배송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안 와가지고 계속 걱정하다가 잠이 깼거든요? 근데 지금 왔어요. 오늘 안 내려 먹고 이걸 먹을 거예요. 아 근데 옛날에 먹었던 것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이런 커피우유를 못 먹게 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아이고 3개입니다. 사준 맘을 보면서 아침에 먹습니다. 제가 요즘 자막 다는 거에 빠져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몇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그걸 하고 있다 보면 좀 힐링이 돼요. 결국에는 뭐 이제 외국인 구독자분들도 유입이 될 수 있고 하는 좀 단순 노동이지만 뭔가 내 채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가지고 뭐 어색할 수 있는 건 어색할 수 있는 거고 막 완전 잘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하고 싶어서 한 일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그게 정말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진짜 억지로 한 일이면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고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고 막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결국엔 유튜버가 됐잖아요. 전 사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지금도 완전 저한테 맞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계속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커피플라자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자리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서도 그러면 옆에 걸 가면 되니까요. 오늘 찍을 것은 가방하고 선글라스를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셀카로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 남친구는 자전거 타러 갔어요. 다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영상도 잘 나오고 사진도 잘 나와서 앞으로 여기에 자주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밖에 빙수집에 불났거든요? 지금 막 줄 서고 있어요. 저게 뭐라고. 짱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바나나 맛이다. 뭔가 신기한데 계속 씹을수록 맛있어. 햄버거를 시켰어요. 이 햄버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다 카메라가 꾸져가지고 초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 초풀머신 소법 같은 경우는 양식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늘 저 택배들을 다 언박싱을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외장하드예요. 이제 유튜브 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엔드라이브도 차고 노트북 용량도 차고 아이패드는 맨날 없어가지고 빌빌거리니까 외장하드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레이 무브먼트의 자전거 열쇠 목걸이. 엽서도 들어있고요. 이쁘긴 한데 이렇게 작을 줄 몰랐거든요. 너무 예쁘긴 하네요.
얘는 투쿨포 스쿨에서 왔네요. 뭐야 이거? 이거 쿠키인가? 이거 진짜 쿠키인가 봐. 아, 아이스크림인가? 저 먹을 뻔했어요. 이거 베스밤이래요. 금 집사님께 투쿨포스쿨 팝업스토어에 초대합니다. 피어싱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게 금인데 피어싱 샵에서 어디 떨어뜨렸는데 잃어버렸어. 사장님이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약간 588인가 봐요. 신상이래요.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한 건데 특허받은 안경 코받침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약간 안경 자국 있거든요. 여기 끼면은 약간 흘러내림도 덜하고 안경 자국도 덜하다 해서 사봤어요. 뭐지 이건? 포트? 율리님이라고 되게 그 유튜버 율리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구독자고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걸이를 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물로 보내주셨나 봐요.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율리님이 자주 끼시길래 궁금했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인가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얇은 끈을 잘 안 매거든요? 근데 요거는 레이어드 하면은 이 참이 커가지고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넘버즈인. 이 브이로그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아이템이. 이게 그 5월달에 나올 신제품 샘플이고요. 뭔지 모르겠어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10가지 향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10가지 향이 다 들어있는 미니어처. 얘가 아마 좀 시원한 향이고 이게 오렌지. 제가 이거 티트리도 써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바디워시로 쓰기. 이거는 토리든. 약간 우체통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복권이다.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저 여기 다 찢었거든요? 짜잔.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였어. 3등인데? 아닌가? 잠시만. 여러분 이게 그냥 컨셉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 당첨이 된 거죠. 다 당첨된 겁니다. 1등, 2등, 3등, 4등 다 당첨된 거예요. 요거는 옷입니다. 제가 룩북을 찍기 위해서 요즘 옷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도 너무 많이 파져있고.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세에서 옷을 잘 안 사요. 보세에서 사면 진짜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도 진짜 진짜 오래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안 입어봐도 예쁠 것 같다. 이거는 스팀 다림이거든요.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게 옷이 구겨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한 번 빨면 되게 막 많이 구겨지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싫고 내가 구겨진 옷을 입는 것도 싫고 남이 구겨진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다려주고 싶어. 세상에 이 끈 봐요. 이거는 남자친구를 시켜야겠다.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이러다가 막 하나씩 버린다니까요, 저는? 대구는 벌써 꽃이 폈답니다. 대구가 제일 일찍 피지 않았을까? 이거다. 오늘은 비가 와요, 여러분. 어제 백화점에서 사온 구독자분들 립스틱 쿠폰을 꼭 뺏어와서 촬영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계란 전이 돼버렸네. 아, 한 번 더 뒤집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오늘. 계란 지단이 돼버렸네. They have another great idea. Oh my god, I'm having so many great ideas lately. It's so I yeah, I don't know that this is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 red leather yellow. 주사를 얼굴에 노만상 맞아가지고 생얼로 가고 있답니다. 아, 아이라인 그렸다. 아이라이너를 그렸습니다. 여기 봐. 나 폈다니까. 이렇게 많이 폈다고? 제 브이로그에 자주 나오는 빅토라. 네.
이거 제가 남자친구한테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미치겠나. 아씨 아프겠다. 이 털이 지금 보이지? 한 번에 뜯겨나가는 거야? 아플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아! 야 이거 봐봐. 아! 고개 아니? 이거 여기만 여기만 하고 일안 안 한다고? 아직 많이 남았어. 한 네 번 더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화점에 가고 있어요. 주말에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서도 오늘 가는 이유는 에스프레소를 벌써 이만큼이나 먹어가지고 이걸 백화점에 갖다 주려고. 이거 그 율리님이 주신 목걸이를 해봤어요. 좀 끈이 너무 얇아서 여성스럽기는 한데 제가 원래 하고 다니는 거랑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거, 이거 디카페인도 몇 개 사죠? 사고 재활용 봉투도 하나 더 받았어요.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대구는 이렇게 벌써 다 피었답니다. 봄바람이 흘리면 그냥 계속 꽃이에요. 계속 꽃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별로야? 그냥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봐. 굉장히 기가 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 많아요. 세상에 면빨봐. 세상에. 오 꽃게도 들어있어.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만두도 나왔어요. 너무 돼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아까 얘 지금 짜장면 짬뽕에 예. 밥에다 만두까지 먹고 지금 예. 그러면 너무 돼지 같네요 여러분. 오늘 룩북을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아침부터 다 싸놨고 지금 가서 찍고 내일도 가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이게 남자친구가 벌써 몇 달 전에 사준 보조 배터리인데 오늘 처음 써봐요. 되게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생긴 배터리거든요. 짐이 이만큼이나 있고요. 그때랑 똑같은 거 같네. 사람이 갑니다. 세상에 여기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근데 밖에 착장을 적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할 게 많답니다 룩북이. 도대체 몇 개 지나가는 거야 도대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었네. 여러분 다 찍었어요. 겨우겨우 1시간을 추가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4시간을 했는데 내일 무조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제가 지금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스팀 다리미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 집에 스팀 다리미 새로 샀거든요. 근데 저거를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번 옷을 진짜 예쁜 걸 잘 산 것 같긴 해요. 촬영 끝나고 이제 짐을 들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내일 약간 자켓 안에 입을 반팔이 좀 마땅한 게 없어서 당장 내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택배는 바로 안 올 거니까 그냥 오프라인으로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요. 아, 다리 쥐가 왔어. 짜잔. 와, 진짜 양배추 개 많아.